자, 충무로 스쿨. 네. 충무로 스쿨로 이제 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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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배차입니다. 네. 예고편을 보고 오셨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개봉한 지도 제법 오래 지났고, 그리고 워낙에 또 명작이고, 2013년 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 됐네요. 네. 이 영화를 안본 분은 뭐 사실 없다고 전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영화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청불인데도 네. 500만 가까운 이 오. 관객을 들였기 때문에 뭐 네. 엄청난 성공작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 이후에도 숱한 어떤 패러디와 네. 이 생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당시 극장에서 봤고요. 특히 그 출연 배우들이 아 쟁쟁합니다. 그렇죠. 네. 이정재, 최민식의 황정민. 게다가 또 조연급인 그 박성웅도. 박성웅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스타덤에 올랐죠, 완전히. 이중구. 예, 여러 가지 또 중우성님. 예, 화제의 그런 대사도 그렇죠. 남겼잖아요. 네. 예. 뭐 죽기 딱 좋은 날이다. 맞아요. 아니면 살려는 드릴게.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대사고, 송지효 씨도 나왔고, 또 주진모. 그 젊은 주진모 말고 아, 짝귀 그렇죠. 주진모.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짝귀 주진모도 이제 있었어요. 경찰로 네네네, 맞습니다.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발음은 잘안 들려요. 막 이거 흠소요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또경 씨, 또경영 씨는 이제 또경영. 초반에 네. 석동출 회장이 이제 초반에 이제 네네네네. 덤프에 치여서. 그렇죠. 근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등장인물이긴 합니다. 그럼요. 네네. 그 석동춘 회장이 죽으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유명 배우들이 나왔고요. 감독은 박훈정 감독입니다. 박훈정 감독은 그 이후에도 네.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신세계만큼의 히트 작품은 없고, 네. 신세계는 뭐 무간도나 디파티드 같은 이 여러 누아르 장르들처럼 네. 시리즈물로 제작이 될 거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사실상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네.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치, 투, 쓰리. 네, 왜냐하면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과거 회상 장면 나와. 6년 전이 나와. 맞아요. 네, 그럼 그걸 왜 굳이 보여줬느냐? 그래서 약간 프리퀄이 나오는 거 네.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우들이 또 나이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네, 연식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서. 네. 그래서 쉽진 않다. 그래서 그치. 이 박훈정 감독 개인 블로그에도 이거 좀 이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팬들이 좀 실망을 했죠. 네.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이런 범죄물, 누아르물, 액션물 좋아하는 분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영화 제작사의 창립작인데요. 그 사나이 픽처스라고. 지금 이게 그 지배구조를 보니까 카카오가 인수했어요. 카카오가 진짜 이제는 뭐 문어발처럼 네. 모든 것들을 많이 이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분 80% 이상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 회사지 뭐, 그러면. 왜? 카카오예요, 대주주가. 그렇습니다. 신세계 외에도 무례한. 무례한. 네, 또 검사 외전, 검사 외전. 뭐 아수라, 네. 뭐 공작, 뭐돈 이런 걸 등을 비롯해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근데 네. 최근작은 좀 평가가 안 좋죠. 오케이 마담. 이거는 좀, 예. 네, 이거는 아, 제가 뭐, 보진 예, 않았습니다만. 평가도 안 좋고 흥행도 안 실패한 됐고. 그런 영화인데, 사실 대단히 아주 신선한 소재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등장했던 맞아요. 소재예요. 맞아요. 조직에 잠입한 경찰. 네. 일단 무간도도 있고. 전형적인 어떤 스토리인데, 네. 이걸 결국에 어떤 식으로 잘 전달하고 얘기를 구성하느냐의 네. 문제인데, 그게 굉장히 잘 됐죠, 이 영화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도 꽤 좋은 평가를 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충무 로우스쿨은 로우이기 때문에, 네. 법이기 때문에 네. 요 관련된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사실 이 영화를 다 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죄야. 아, 그렇지. 이거는 정말 다 범죄야. 시작부터 끝까지 범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 조직 자체가 범죄니까. 그렇지. 예, 조폭인데. 조폭이죠. 건달이잖아요. 네, 이게 그 골드문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기업으로 이제 그 변환을 하고 있지만, 아, 근본은 조폭이니까. 그럼요. 네, 하는 건다 범죄입니다. 뭐, 바깥으로는 뭐 인신매매하고 그러겠지 뭐. 네, 그래서 이게 최다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석할 게 별로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볼 만하다.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요. 일단 저희가 현재 쓸수 있는 거는 예고편이에요. 예. 예고편에 등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고편에 등장을 하면서 법률적인 쟁점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짚어준 분이 있습니다. 예고편을 가지고 한건 아니지만, 아, 신세계에서는 이거 궁금해요 라고 댓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착안을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네, 해봤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긴장됐던 장면,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몰입했던 장면은 부두가 장면이라고 봅니다. 부두가 장면. 이게 뭐냐면, 그 정청이, 그렇지. 네, 정청이 자기 그 변호사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통해가지고 이 조직에 침투해 있는 스파이, 첩자, 알아내죠. 뿌락치, 이거를 알아내죠. 예. 네.
알아낸 다음에 그 성무가 거기 있죠. 성무.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야, 그 참 조폭이나 깡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마스크기도 하죠. 맞아. 네.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옵니다. 네. 네. 이 부두가에서 이제 누구 잡아오고 또 누구는 또 이제 그래. 그 뭐 때리고 뭐 죽이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브라더. 사실 이 장면이 영화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 그럼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정청 사실 그 이자성, 이정재가 연기한 이자성이나 또는 그 최민식이 연기한 그 강과장, 네. 강영철 과장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괴로움과 번민은 있어도 그냥 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이. 근데 정청은 사실 이게 참 복잡해. 맞아. 제일 입체적으로 이 감정이 우랑대락 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믿고 있었던 그 동생한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배신을 당하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표정이 좀 씁쓸한 표정이 그렇죠. 나옵니다. 맞아요. 이게 예고편은 없지만. 연기를 진짜 잘하죠. 아, 정말 잘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정청의 지시를 받은 연변 거지들이 신우, 송지호가 연기한 경찰이죠. 맞아요. 네. 신우를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서 드럼통 안에 넣어놨죠. 네. 근데 뭐 때리고 뭐 했지만 입을 안 연 거야. 예. 하지만 이미 정청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청이 이자성에게 너 드럼통 안에 뭐 있는지 볼래? 이렇게 물어보죠. 가서 떨리는 손으로 엽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죠. 거기에 송지우가 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경찰 동료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정청이 갑자기 이 여기서 관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와 큰일 났다. 예, 진짜 좆됐다. 걸렸다. 아, 이정재 걸렸다. 걸렸다. 계속 그 잠입자, 침입자, 그 스파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치. 정청이. 이 긴장감이 진짜 대단하죠, 예, 여기서. 이거는 이자성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한 번의 그런 변주가 일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드럼통에 사체를 넣고 공구리 쳐가지고. 이 옛날 그 야쿠자들의 방식 아닙니까? 예, 시신을 받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오프닝에도 나와요. 오프닝에는 실제로 그 이자성. 이자성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둘이 네. 그 최의사를 또 처리하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네. 이 조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스타일이야. 네. 그런데 영화 좀 전에도 그 예고편도 나오듯이 송지효를 죽인 건 이정재입니다. 그렇지. 총으로 쏴 죽였잖아. 네. 연변거지 대장. 연변거지 1 김병옥 씨. 그래. 부천 살다가. 아 맞아요. 음주운전으로. 네. 부천에서 네. 제가 이제 한촌설렁탕 본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 네. 요즘엔 좀 이제 그 출연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숙 중. 네. 이 김병옥 씨가 연기한 연변거지 1에 1이 죽이려고 가는데 차라리 죽여달라고 네. 애원하게 해주고 갔어.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가지고 먼저 죽여버리지. 쏩니다. 네. 그럼 쏜 건 이정재인데. 그럼 이정재 살인범이냐? 살인범 아닌가요? 이정재 살인죄로 처벌되는 거냐? 네. 이 부분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왜냐? 이정재의 신분은 경찰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경찰이야. 그렇지. 그 후에 뭐 영화상의 여러 가지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이 나오지만 네. 어쨌든 그때는 경찰입니다. 경찰이죠. 경찰이 경찰을 쏴 죽였어. 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 행위. 네. 살해 행위를 한 겁니다. 한 거죠. 근데 살인죄로 처벌될까? 원래는 되는 게 맞지. 예. 누가 봐도 혹시, 그냥 쏴 죽였잖아. 혹시 법적으로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죠. 여러 가지 형법상의 쟁점이 나와요. 누가 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 나오는데 사실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요? 왜냐? 이게 그 법적으로 정답이라고 하려면 명확하게 법조문이 존재하거나 특별한 법조문이 네.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 이 사례의 답은 이거야. 앞으로도 이럴 것이야 라고 딱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우리가 상상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아,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게 법적인 부분도 따져볼 수 있다. 네.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KBS 라디오에 문희준 씨하고 정재영 씨가 함께 오후 방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즐거운 인생인가? 예. 뭐 예. 제가 거기 뭔지 나왔었는데, 알아요. 나왔었는데 거기서 그 재미있는 법률 법적인 그런 그 평가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길동과 둘리의 뭐 갈등, 법적 관계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뭐 한이와 나엘이 뭐 나엘이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이가 좀 나쁜 애야. 따지고 보면 예. 따지고 보면 나엘이가 좀 억울해요. 나엘이가 많이 당했어.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따지는 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시사점 얻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네. 다만 얼서당토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따져볼 만하고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사례와 어떤 그런 장면들과 그런 안건들을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이런 거거든요. 네.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살인범이지. 그죠. 살인처벌 받아야지 살인죄로.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정재, 이자성의 변호사라면 이자성을 변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 오! 첫 번째, 강요된 행위. 네. 1번 강요된 행위. 네. 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폭력이나 협박 그런 거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 책임이 없다. 아. 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 일단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어? 누가 죽이라고 강요한 거 한 적은 없어 아무도. 오히려 정청도 쏘라고 한 적 없고. 그래 오히려 깔끔하게 고통 더 주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지. 또는 내가 받는 의심을 덜기 위해서 권총을 빼앗아서 먼저 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번 쏩니다. 예. 여러 번 쏩니다. 그럼 이건 강요된 행위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예. 첫 번째 제기했던 강요된 행위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이고.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정청이 죽여라고 시켰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위법하고 불법하잖아요. 그렇죠. 교사. 네. 이거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더군다나 실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 예를 뭐 예전 뭐 안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뭐 고문 뭐 이런 것들 상관이 그 부하한테 시켰어. 예. 근데 부하 입장에서는 시키니까 했죠. 그래. 저희는 그 시키면 해요. 그렇지. 위기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야, 저 사람들한테 미사일 쏴. 어쨌든 누른 건 그 사람인데 네. 뭐 이런 거라든가. 하지만 이런 그 불법적인 거, 뭐 고문이든 뭐 협박이든 네. 아니면 뭐 그 사찰 불법 사찰이든 이런 거 상관이 시켰다고 해서 따르면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강요된 행위라고 안 봐요. 그래서 불법한 명백하게 이거 그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이거 적용 안 된다. 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 거고 이번 사안은 결국 첫 번째 변호 포인트였던 강요된 행위 아니고 이거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네. 예고편은 없지만 본편에서는 이자성이 총을 빼앗아서 권총을 겨누죠. 그 다음에 드럼통 안에 있던 신우 송지호하고 눈이 맞죠. 아이컨택이 되죠. 그다음에, 그리고 송지호가 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쏘란 얘기죠. 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인가? 승낙하면 죽여도 돼? 그것도 아니지 않나? 피해자의 승낙. 자,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벌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게 형법 24조에 있어요. 24조에 피해자의 승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근데 요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법익이라는 겁니다. 아~ 저기 뭐야? 내 물건이 있어 저기에. 저거 저기 버려. 또는 저거 밟아도 돼. 저거 깨도 돼.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 또는 내 몸도 내 몸이면 처분이 가능한 건가? 나 지금 등 저기 체한 거 같으니까 등 좀 쳐봐. 세게 쳐 괜찮아. 쳐도 되지. 쳐도 되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리고 또 등을 치는 거는 법익 훼손은 아니란 말이야. 저 법익을 훼손한 행위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더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그런 그 상규에 이게 반하는 건 아니어야 한다라고 그렇지. 대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죽이는 건 반하는 거잖아.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보험 사기. 자해 공갈. 예.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 우리 둘이 그 공모를 했어. 야, 보험 사기 한번 쳐보자.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해. 그다음에 내가 뛰어들어. 근데 이건 합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약하게 하면 안 속으니까 세게 해야 돼. 세게 친다. 너 한 전치 8주는 나올 거야. 오케이. 빨리 쳐. 쳤어. 승낙인가? 승낙을 했죠. 나를 쳐도 된다. 네. 그 처벌할 수 있지. 내 몸이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용인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친 사람이 사기뿐만 아니라 상해로도 처벌받아요. 그래. 맞아. 보험 사기 같은 거. 또는 예를 들어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합의해가지고 스파링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선배 후배야.
실제 사례거든요. 어, 예. 장난 권투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 좁은 이제 그 합숙소에서 선배 후배야. 선후배야. 또 이제 야 이거 한번 하자. 해? 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어떻게 안 해? 해야죠. 사실 그래서 뭐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남자답게 이건 뭐 책임 안 묻는 거야. 했어. 근데 1분 동안 배에 맞았어.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 이거 승낙입니다 했지만 인정 안 됐어. 그래 죽었는데. 설령 승낙을 했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맞아. 사회정이 이걸 반한다고. 네. 또 안수기도 폭행 같은 것도. 아 그래. 예 종교적인 거니까 약간 좀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안수기도를 몸을 때리면서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영상 같은 걸로 봤어요. 네, 그런 경우가 네. 있다고. 이게 그 일반적인 경우에 그 안수기도와 좀 다른 형태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 승낙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어? 이거 빨리 죽이는 거니까 또 연변거지 1이 이게 괴롭히면서 죽일 그렇지. 텐데 이거 오히려 그 총사 죽인 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은 내가 처분 못해요. 설마 내 목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나 죽여줘 라고 해서 죽였어. 안 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살 방조도 처벌하잖아요. 아~ 같은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네. 있어요. 이게 아~ 형법 252조에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에 의한 살인이 돼요. 죽인다. 승낙해. 승낙을 했어. 죽여라. 그렇게 죽여도 일반적인 그런 그 보통의 그 살인죄보다는 처벌 수가 낮긴 합니다. 일반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네. 이런 그 승낙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아, 좀 줄어든구나. 처벌 그 법정형이 내려가긴 합니다만 설령 승낙을 받고 죽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면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사망보험금 네. 타고 죽게 하고 나 죽여라. 네, 네. 이렇게 이것도 가능한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승낙에 의한 살인은 살해의 그 실행의 착수 그 전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걸 이것도 적용되려면 이거라도 근데 이 사건은 그지 겨누고 끄덕였잖아. 그래 이 총으로 쏘는 거는 총을 겨누면 살인의 그 실행의 착수라고 봅니다. 땡기는 게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 겨누는 거 자체가 그래서 겨눈 다음에 거두면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총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승낙도 그 전에 있지 않았어요. 겨눈 다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해자의 승낙은 어떻게 그렇지. 보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없겠습니까? 방법 없을까요? 네. 이재성 경찰인데 경찰이 잠입으로 했던 건데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죠. 경찰 업무다. 그래. 경찰 업무다. 작전 수행 중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20조에 정당 행위가 있는데요. 이 정당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령에 의한 거. 두 번째 업무로 인한 거 또는 그 외에 뭐 기타 아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이거 인정되는 거다 사회상규에 이건 반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런 행위들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 행위여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성 경찰입니다. 경찰 경찰 업무로 골드군에 잠입해 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게 되게 비밀리에 네네네네. 실행되는 어떤 그거기 네. 작전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뭐 정청에게 들통이 났긴 했지만 그 당시에 하지만 경찰로서 행동을 한 겁니다. 또 조직 내 행동은 전부 다 경찰 업무야. 그렇잖아. 지금 실제로 이 강영철 과장이 이자성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그림 말고는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적당히 보고하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행동도 경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 아니겠느냐. 또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네. 이게 고민이 많은 거지. 괴롭고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하니까 바둑알 던지고 하잖아요. 8년 동안 이 상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받지 않는 것. 저는 늘상 합니다. 변호사로서. 예를 들어 변호사야. 변호사인데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저쪽 상대방이랑 싸워요. 소송이 생겼어. 근데 아, 저 사람 진술을 못 믿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이런 행동도 했고요. 저런 행동도 했고요.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저 어떻게 저런 거짓말쟁이 말을 믿습니까? 라는 말. 법정에서 하면은 처벌 안 받습니다.
업무니까. 업무니까. 하지만 그걸 제가 SNS 썼어. 아, 그건 얘기 다르지. 명예의 손이죠. 어, 그렇지. 네, 그래서 아. 예, 같은 행위여도 저는 법정에서 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업무니까 업무라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 방방바의 개념이군요. 그렇죠. 방방바 서로 봐야 돼. 업무니까. 그래, 업무란 말이야. 그래. 업무란 말이야. 사실 여기서 그 이주원과 그 류천 기자가 네. 서로 뭐 이렇게 그 싸우고 뭐 이렇게 비방해도 방송이란 말이죠. 그래. 이거를 실제로 하면은 또 안 되지. 그렇지. 예, 이런 건데 또 하나 성직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해 성사를 들었어. 아, 신부님이 고해 성사 들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범인을 뭐 은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도피시키고 있습니다.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 내가 예. 사실 사람을 죽였다. 예. 근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방조부가 될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업무니까. 업무니까 이거를 야 이게 익숙해도 예, 돼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적극적으로 도피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또, 예. 하지만 듣고 뭐 조치 취하지 않은 걸 방조로 볼 수 없다. 뭐 그래. 아유 뭐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열심히 이 정도 말을 해도 아, 괜찮다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자성이 신우를 쏴 죽인 거 이거 역시 경찰로서의 조직 내의 골드문에 침투한 8년차 잠입 스파이 경찰 이자성의 업무 아니겠느냐. 아 근데 이것도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되게 많이 과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주 폭넓게 일단 변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두 명을 일단 공구리 쳐가지고 굴려버렸기 때문에 뭐 누가 죽였는지 증거가 안 나오죠. 그렇지.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은 영화에서 이게 그 사체가 저희가 소우 미스터리 극장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부패하면 가스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스 때문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공구리를 쳤기 때문에 안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시멘트 비벼가지고 입에 넣잖아. 깔때기로. 그래. 예. 아니 넣어버리는 거, 채워버리는 거거든. 이런 것들 볼 때 들통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런 것들 변호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행위로서 한번 좀 비벼볼 그런 거리는 된다. 소지가 있다. 최대한 방어를 네. 하는 쪽으로. 아니 일단 불쌍하잖아 이자성이. 그렇지. 불쌍해요 이때는. 죽은 송지효가 더 불쌍하지 않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자성도 불쌍하다. 어. 물론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이자성이 승자입니다. 네, 다른 선택을 하죠. 네, 승자죠, 승자. 이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이자성이 적발된 상태에서 내가 살려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 방어를 하기 위해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얘를 죽이고 앞으로 새 출발할 정말 형님 오른팔 될 테니까 믿어주세요. 제가 죽일게요. 이랬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건 업무가 아니야. 업무가 아니야. 하지만 그 당시에 본인은 들통났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 후에 강 과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너도 털렸어. 날 얘기를 듣고 충격을 그래, 받거든요. 그때 알잖아. 아 그러면 네. 알고도 봐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때는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네. 나는 안 걸렸네. 와 얘도 얘 걸렸고 와 얘도 난 몰랐는데 와 나 감시하려고 신문해잖아. 그렇지. 야 다행이다 난 안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송지효를 빨리 보낸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넓게 볼 때는 업무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후에 결국은 이제 접수를 하죠. 조직을. 그렇죠. 싹 다 먹어버리죠. 네. 접수한 후에 그랬다면 그 역시 이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 영화 막바지에는 공식적으로 경찰 자료가 삭제됩니다. 그래. 네. 싹 다 지워버리지. 그때부터는 아예 경찰이 뭐 아닌 걸로 봐야 돼요. 그냥 건달이죠. 업무가 아니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강과장도 없고 이제는 경찰과의 접점도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그런 업무의 연장선상이 네. 아닌 거죠. 그때는 경찰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부터는. 하지만 이때는 경찰이었다. 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아마 방어를 할 것이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일 네. 수도 있겠네요. 총사 죽였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영화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 나오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풍부하게 이야기 거를 좀 만들어 보는 재밌어. 네, 그런 코너가 되겠고요. 가장 긴장됐던 부두가 장면. 부두가 장면이었고 또 하나 죽인 다음에 이거 밀잖아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굴려버리잖아요. 자 이거는 살인뿐만 아니라 사체 은닉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사체 은닉은 이게 법적으로 볼 때 신앙에 관한 죄입니다. 신앙에 관한 죄로 평가가 돼요. 분류가 됩니다. 죄의 그 보호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살인의 죄적을 없애기 위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땅에 묻든 뭐 마루 밑에 숨긴 사건도 있었고 또 돌 매달아가지고 뭐 바다에 그래. 빠뜨린 사건도 있었고 이런 거 다 살인죄는 살인죄고
또 사체 유기죄는 사체 유기죄고 별도의 두 가지의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네네. 많은 장면들이 나오기 많죠. 때문에. 예, 이게 예. 실제 영화 다 쓸 수 있으면 범죄 영화니까. 많아 다양해. 예. 그래서 이게 본격 범죄 영화 중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니면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 이 영화는 정말 법적인 그런 분쟁 갈등 범죄 절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무조건 나와요. 예. 무조건 나와요. 좋습니다. 자, 충무 로스쿨 첫 번째는 신세계의 일부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클리어할 수 있게 조금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선배님이 또 잘 또 준비를 네네. 해주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예고편을 가지고 만든다면 예, 예, 예. 예고편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예고편은 네. 다 풀려 있는 거니까. 또 예고편에서 좀 더 길게 나오는 장면들 이런 거 위주로 일단 뭐 접어가지고 잡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무 로스쿨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재밌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